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문자 보내주신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97번님 평양올림픽이라니 조금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평창올림픽이겠죠. 3818번님 남남 갈등이 북한 노림수 아닐까요? 휘둘리면 안 될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도 조심하자 이런 뜻이겠죠. 2139번님 일단 잔치가 열렸으니 즐겁게 마무리돼서 남북 간 더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 모드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잔치에 재뿌리는 행동과 말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0842번님 어쨌든 스포츠는 스포츠지 정치판은 아닙니다. 희생양이 되는 모양새는 아쉽습니다. 8230번님 선수들 입장에서는 절실합니다. 어쩌면 이변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나라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림픽 자체가 평화제전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 전에 우리가 과연 이게 이때쯤 북한 핵 문제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북미 간의 가교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고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은 중단을 해야지 한반도 내에서 비극적 상황은 막을 수가 있겠고 제가 앞에서 밴쿠버 20회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벌써 밴쿠버 20회의 한국전 참전 20개국을 불러 모아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이야기 꺼냈다가 시기상조라는 면박까지 받고 왔고요. 면박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거칠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올림픽은 이런 시대사적인 운명을 갖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논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침 노동일 교수님께서 뭐 법률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이 사법부의 내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법부에서도 이런 블랙리스트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교수님? 저도 뭐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 조사위원회에서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비슷한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네. 별겁니까? 무슨 뭐 사람들의 어떤 뭐 성향을 조사해서 분류하고 네. 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뭐 참고자료 삼겠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것도 뭐 리스트죠 뭐. 네. 근데 법원행정처가 왜 그렇게 뭐 개인적인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뭐 저 사람은 강성이고 뭐 저 사람은 무슨 뭐에 대해 이념이 어떻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법원행정처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법관 개개인이 재판을 잘 하도록 돕는 게 법원행정처 역할이어야 되는데. 예. 뭐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법관 전체 법관들을 이제 통제하고. 예. 그래서 쭉 줄 세우고 관료화 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어떤 그런 성향조사 문건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청와대와 어떤 그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예. 뭐 소통이 할 수 있겠지. 일상적인 소통이야. 네. 그런 어떤 특정한 재판 특히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그 재판에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 그 내용 뉘앙스를 보면은요. 네.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방향을 좀 보였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단순히 무슨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요. 네. 그 이전부터 쭉 그런 교감이 있어 왔고 그리고 사법부의 수건이라고 할까 그런 네. 사업에 있어서 이제 그걸 대가로 이제 어떤 청와대라든지 네. 행정부에서 도울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서로 주고받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얘기고 네. 삼권분립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놀랐고 네. 뭐 그게 이제 뭐 조사위 결론처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뭐 정말 폐지하든지 네.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 기능을 대폭 줄이고 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결국 사법개혁의 핵심은
판사 개개인이 재판을 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런 점에서 좀 초점이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모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 사법부 구성원들 네.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서 굉장히 반목이 심하고 그렇다고 서로 그러면. 뭐 무슨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 법원 내부 통신망에 네. 그렇게 지금 판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것은 빨리 지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잘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박상민 교수님. 정치 검사들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만 예. 저희 방송의 애청자분들도 정치 판사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정치 판사. 박근혜 정부에서에는 정치 판사들이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블랙리스트요? 이게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큰 용지에다가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명단 띄는 건 블랙리스트 아닙니다. 예. 이것이 블랙리스트예요. 판사들이 동료 판사들의 성향, 운동권 경력 또는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 연구속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저 관리를 해왔다. 네. 이것이 블랙리스트죠. 이렇게까지 해왔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니죠. 북한에서는 이민들이 이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이렇게 씁니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왔다는 건 충격적인 거죠. 두 번째 우병우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네. 대부분 판결까지도 항소심 불만을 표기하고 대부분에서는 전원 합의체를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에서는 파기환송시켰습니다. 네. 원세원에 대해서 4년 징역을 예. 파기환송시켰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법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 무슨 말 했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사법부 모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분들 다 지금 사퇴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는 세금에 나름대로의 어떤 돈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 법률 전문가로 원로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까? 그 이 뿌리는 강고합니다.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명을 받아서 법원행정처를 쥐락펴락했던 인사들 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지금 법조계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 말로만 하나 말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개혁은 이런 사람들보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사법부에 정의가 서는 것이고 사법부에 정의가 서야 사법부 입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굉장히 예. 박 교수님 말씀에 이의를 달고 싶은 게 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요. 정부. 예. 지금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치 이제 그 사법개혁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뭐 그 관여한다든가 문재인 정부가 선도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도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예. 그러니까 현 정부 현 사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문제 그 과거 우리가 지금 전화 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 그렇죠. 예, 사법부는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과거 여러 차례 이제 사법부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현재 대법원장의 인식이 임명수 네. 대법원장의 인식이 예. 뭐 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개혁의 초점은 재판 잘하는 것이다. 예. 예, 그것이 뭐 잘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예. 뭐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외부의 위풍을 타지 않고 예. 뭐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라 인식이 모아졌으니까 예.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정말 사법부 자체적으로 예. 뭐 정말 충분한 개혁이 좀 이루어지길 꼭 바라는 그런 부분이 맞죠. 2163번님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확정된 거는 대법 이번에 발표는 그랬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사상에 있어서의 그런 문건들은 나왔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는 상탁 하부정입니다. 위에가 흐리니 밑에가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에 휘둘렸으니 아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라고 하는 건 사법부의 최고 부서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우리 이제 박상민 교수께서 사법부의 정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좀 색다르단 말인데 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사법부에서 당연히 사법부는 정의 그 자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들.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족의 지팡이니 뭐 민족의 정의의 심판이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바람이 휘둘리는 겁니다. 예.
마음에 먹으면은 국회의원들도 90만 원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렇게 왔던 겁니다. 불쌍한 힘없는 국민들만 억울한 겁니다. 사법부만큼은 좀 달랐어야 되는 거죠. 예. 사법부만큼은 그러나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은요. 이번에 추가 조사위가 밝힌 내용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그 소속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네. 내부의 판사 신분으로 그때 상황을 봤으면은 아마 옷 벗고 나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사법부냐고. 네. 그걸 우리가 밖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마치 남의 일 보듯이 그냥 뭐 알아서 잘 하시라. 상권분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도려내지 않으면은요. 네. 앞으로 사법부는 망쳐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대법원은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아닙니까? 네.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해왔다라고 얘기하면 우병우 청와대 처방하던 우병우 지시를 받고 예. 우병우 소통을 하고 조말로 소통이 사실상 지시 아닙니까 청와대니까 그걸 받고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청와대 진정성 교체 좀 전달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 법원 행정처에다가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 상고심 때는 저는 합의부에 넘겨라. 뭐 넘겼으면 좋겠단 말 하겠죠 그거야. 이렇게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법부가 단체로 들고 나가지고 청와대 가야 됩니다. 가서 맥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정신 나온 놈이라고. 그러나 그때 다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원세훈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게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삶의 행복과 지지라고 뭐 다들 뭐 알고 있죠, 저들이. 그런데 국가의 이득은 내팽개쳐 놓고 정당의 이익만을 일삼는 국회의원들, 법적인 이익만을 일삼는 정치 권력과 연계해서 법적인 편파성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법부, 그리고 안보를 지키라고 했는데 무기를 사면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의 군. 이런 권력들에 대한 또는 권력 조직들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저는 가상화폐, 무정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젊은 세대들의 그런 외침을 우리 정치계 사법부, 우리 모든 사회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양승태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가 꼬레 단일팀이나 금강산 전야제, 마싱형 스키 훈련 등이 우리가 사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근데 추가 조사위 측에서 개념의 논란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관심을 끌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잘했다고 저는 저 사회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으면 정말 사법부가 아마 내부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도 예. 뭐 우리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서로가 서로 간에 불신하고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뭐 육두 문자가 오가고 뭐 적폐 세력이니 무슨 뭐 무슨 좌파니 이렇게 하는 식의 그 예. 공격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판사는 단독체입니다. 단독체. 그렇죠. 정말 고독한 그런 어떤 그 고민을 고뇌를 거쳐서 네. 양 당사자의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구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만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아,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은 뭐 이것이고 뭐 그걸 타파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개혁이죠. 네.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뭐 예를 들자면 뭐 온당하지 못한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을 촉구하는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무슨 무슨 연구회 무슨 무슨 단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자꾸 그런 활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갈 수 없어요. 네.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야 이익을 보고 또는 뭐 불이익을 보고 그런 단체에 소속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우리 법 연구 이전부터 훨씬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판사는 다 고독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하고 상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법원장이 판사를 불러다 놓고 그 판결 좀 빨리 좀 하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것만 해도 간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하고도 판사 개인의 결정에 달린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사들 조금 자꾸 무슨 단체 행동, 단체 활동하려고 하는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근 뿌리를 그려주면. 거기 어떤 특정한 단체 속해야 뭐 승진을 하고 발탁이 되고. 결국은 뭐 모든 그렇죠. 판사들 바라보는 대법관이 되고 이런 것이 과거부터 계속 존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법부의 문제가 결국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어떤 그 거대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야 네. 지금까지 잘 뭐 어떤 그 판사들의 뭐 지위가 이루어졌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네. 그 반대편에서 보자면 판사들도 무슨 단체 활동을 해야 거기서 어떤 이익을 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 잘못한 지금까지 우리 유행어로 하자면 적폐의 뿌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고 형사재판에서 네. 어떤 사람이 이기고 지고를 판정합니까? 신의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걸 대리하는 사람은 네. 정말 고독한 직업이다. 네. 그걸 또 기꺼이 맡은 게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단체 활동을 무슨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부터 조금 지향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상윤 교수님. 이게 결국은 저는 돈 문제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판사 생활을 하시건 검사 생활을 하시건 사법부에 계시다가 어떤 기간이 되면 못 뽑고 나오셔서 유명한 로펌에 가셔서 자기가 그 로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 지위를 가지면 정관에 의해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변호사를 개업을 하시게 되면 그 정도의 힘을 가지려면 계속 어떤 그 네트워크 나름대로의 그 팔을 조성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돈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너무 날카로운 말씀이라서 예. 제가 참 동의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너무 날카롭습니다. 예. 돈 문제죠. 예. 왜 검사 판사들이 승진하라고 할까요? 예. 부장판사와 일반판사가 로펌에 가면 연봉이 다릅니다. 그리고 급이 다릅니다. 네. 당연히 승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가버리면은 네. 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방법이. 이른바 특정 대학으로 위 아래 기소가 다 정립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네. 그럼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부의 특히 법원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수백 배 더 파워가 셉니다. 네. 버는 돈도 훨씬 더 많습니다. 상상을 못 합니다. 그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 그거는 그렇게 싸움을 넘어서서 예. 이런 식으로 정치권과 빌붙어서 예.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동료 판사들을 블랙리스트화 시켜야 한다는 건 이거는 범죄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한 언론이 낸 그 게시판 안에 나온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지금 누가 과연 옳은 입장에 서 있느냐 이건 둘 다 틀린 입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행정처가 되었건 인권 뭐 법 연구회가 되었건 들어보십시오. 인용문입니다. 양승태 패거리들은 사법부 안에서 영원히 은근히 따돌림 당할 거다. 사법부의 똥뿌리는 적폐 땡땡들아. 적폐 땡땡들아. 행정처 개 땡땡들아. 이게 사법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글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올라와야 될 글인가. 이거는 누구도 승자가 없고 모두가 다 패자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노준 교수님 정리해 주세요. 네. 아까 뭐 제가 지적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법부 네. 내부에서 지금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네.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전관예우 문제 사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나간 것이 이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이제 네. 판사로 임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정년까지 근무해라.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사법개혁의 방향입니다. 네. 그렇게 나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뉴스생민 성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